자, 박정우 선수가 지금 25살. 네, 올해 이제 단체전에서만 2위 입상 경력이 있고요. 네. 국가대표 경력이 아직 없습니다. 아, 박정우 선수 지금도 네, 백드라이브. 네. 백핸드. 네, 중앙을 본인이, 노렸습니다. 네, 본인이 잘하는 백드라이브 사용을 네, 초반부터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도 아, 깔끔하게 보내는군요. 네. 자, 김민혁 오대회에서 서비스. 자, 백에서 잡고 포핸드 강한 공격. 짧게 왔어요. 아네 아, 재치 있게 넘겼습니다. 그렇죠. 박정우 선수 상대가 떨어져 있는 거를 보고 아 강하게 퍼부은 네, 공이 이후에. 저렇게 높게 떨어져 오는 공을 네. 짧게 되는 것도 정말 감각적인 플레이거든요. 네. 박정우 선수 김민혁 선수 상대로 스타트 크로스 날 필요 없습니다. 중앙으로 다시 한번 강트라이브 떴어요. 길게 갑니다. 짧게 들어오는데요. 박정우 네. 선수가 아주 잘 넘겼죠. 네, 지금 마지막 공에서 자. 엣지가 살짝 나오면서 네. 김민혁 선수가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거를 살짝 넘기는 거를 기회를 자. 놓치지 않고 역습을 하는 박정우 네. 입니다. 자, 백핸드 드라이브 직선 강렬하다. 네. 자, 박정우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짧은 드라이브였어요. 네, 지금 다시 박정우 선수 화이팅을 해봅니다. 자, 박정우 선수가 또 한번 끌고 들어갑니다. 초반에 김민혁 선수가 2대 0으로 이기면서 분위기는 김민혁 선수로 쏠리는 듯 했는데 네, 아, 네, 다시 자, 드라이브. 자, 연속 백드라이브 박정우. 참 박정우 선수 백드라이브 손목을 이용해서 간결하고 빠르게 정말 좋습니다. 네. 서비스. 백핸드 네. 빠르게 잘 밀었네요. 역시 중요한 순간에는 박정우 선수 백핸드 공격으로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간결하게. 부담을 떨쳐야 됩니다. 자, 박정우의 게임 포인트. 자, 빠르게 밀었습니다. 연속 공격 드라이브. 자, 박정우. 아, 3에서. 아. 자, 강하게 몰아붙인 끝에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게임 2대 2. 자, 퐁당퐁당 승부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박정우. 네. 크로스 백핸드.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네. 정말 어설프게 박정우 선수 백쪽으로 주면 네. 이렇게 과감하게 박정우 선수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 자, 김민혁. 자, 직선타. 리시브 공격부터 아주 날카롭게 들어왔는데요. 네. 아주 그 민첩하게 순간적으로 받기도 힘든데 네. 그거를 또 코스 변화까지 주는 박정우. 네. 네. 아, 이건 몸을 던져도 못 받아요. 자, 포인트 직선 코스 받아냈고요. 날카로운 크로스 박정우. 김민혁 선수 본인도 코스를 읽었는데 네. 아쉽다라는 표현인데 지금 잘 견뎠거든요. 아, 네. 크로스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왔어요. 네. 네. 자, 리스브 공격이었고요. 반대쪽. 네. 아주 재치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서비스에 네, 그리고 백핸드. 살짝 네트 맞으면 이게 받기만 또 힘든데 받으면서 또 코스까지 봐주는 박정우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공격이 나왔고요. 크로스 공격! 네. 역시 본인이 잘하는 백핸드 카운터 드라이브로 네.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자, 백플 빠르게 밀었는데 야, 또 넘기는 박정우. 야, 워낙 빠르기 네. 때문에 김민혁 선수의 네, 라켓 끝쪽에 맞습니다. 두 점차 추격점. 커트. 자, 포인트 상처 공격! 반대쪽! 박정우가 한 포인트를 더 끌고 나갑니다. 박정우 선수는 김민혁 선수가 본인의 백쪽으로 안 주는 거를 기다렸듯이 네. 네, 포핸드 공격에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부터는 누가 마음을 단단히 먹느냐의 승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백이냐, 포핸드냐. 이렇습니다. 선제 공격 갑니다! 박정우! 자, 매치 포인트! 강대강 드라이브 맞대결. 지금 마지막에도 아주 강하게 하면서도 코스도 정말 좋았죠. 네, 카운트 드라이브가 제대로 먹혔네요. 그렇습니다. 박정우 매치 포인트고 서비스는 김민혁에게. 두 선수 김민혁. 냉정해야 됩니다. 서비스 리시브 왔습니다. 걸렸어요. 넘기지를 못합니다. 김민혁 선수가 이렇게 매치 포인트를 박정우 선수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종료. 네, 박정우 선수 아. 네, 마지막 경기에서는 또 네트 맞는 행운으로 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승리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